홍범도 장군에게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비극이 도래합니다.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어요. 스탈린은 아주 혹독한 독재자지요. 그리고는 러시아 지역에 있는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우리 조선 동포들을 일본의 앞잡이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마치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거나 쫓아냈듯이 스탈린은 시베리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이주 정책을 펴입니다. 그때가 1937년 10월, 올해가 80주년입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있었던 우리 18만, 17만 동포들을 기차에다 실어가지고 1937년 10월이니까 지금 우리가 10월달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창 가을인데 시베리아에는 한겨울이죠. 아무런 난방시설도 안 돼 있는 기차에다가 실려서 17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쫓아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이 희생이 되고 어렵게 시베리아 벌판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일구고 광산을 하고 어업을 하고 해서 일구었던 재산 거의 다 못 가져가고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17만 명이. 그런데 중앙아시아에 척박한 땅 거기다가 우리 고려족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해외의 동포들을 조선족이라고도 하고 고려족이라고도 하고 코리안족이라고도 하고 한국인이라고도 하는데 러시아 쪽에 있었던 동포들은 스스로를 고려족이라고 불렀어요. 고려족 17만 명은 중앙아시아 그 척박한 땅에다가 벼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부농 먹고 살 만큼 했어요. 그때의 홍범도 선생은 그 지역에 우리 동포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극장 우리 그 고려족 동포들이 블라드보스톡에 있었던 고려 극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몇 해 후에 극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수의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여생을 보냈어요. 그럴 무렵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국제정세는 또 한 번 변화무쌍함을 보여줍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도 이번에는 일본과 적대시해서 연합국이 됩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다시 적대국이 되죠. 이것을 지켜보면서 홍범도 장군은 러시아군 사령부를 찾아가서 독일군과 싸우도록 현역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73세 고령이죠. 어느 나라 군대를 막론하고 70이 넘은 분을 현역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소지하고 있었던 권총으로 자기의 사격수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100m 앞에 유리병을 세워놓고 거기서 현장에서 백발백중했던 그 솜씨를 보여주었지만 러시아 당국은 끝내 홍범도 장군을 현역으로 채용하지 않았죠. 홍범도 장군은 이런 그 내외의 국제 정세 또 자신의 역할의 한계 그리고 노쇠함 이걸 지켜보면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돼지를 잡아서 동포들 옛날부터 자기를 따르던 군인들 병사들에게 대접을 하고 1943년 10월 25일 날 블라드보스톡 근처에서 재혼했던 부인을 남겨놓고 이역말리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습니다. 75살 파란만장한 생애였죠. 올해는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지 74주년입니다. 돌이켜보면 무장투쟁의 제1인자요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고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빨치산 대장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인덕이 많았고 민족 종교 이런 쪽에 기여를 많이 하셨던 홍범도 장군은 조국 해방을 2년여 앞두고 한 점 혈육도 남기지 않는 못한 채 카자흐스탄 크줄오르다라는 외딴 마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지금 거기에 유해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홍범도 평전을 써서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종찬 이사장과 몇 분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불비한 평전이지만 장군의 무덤 앞에다가 헌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살던 고려족들이, 3세, 고려족 3세들이죠. 우리말은 대부분 다 잊었지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 현장에 나와서 그 행사에 동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스페인 침략군을 온몸으로 막다가 희생된 필리핀의 독립운동가 호세 리자리라는 분이 했던 얘기를 인용하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조국의 밝은 새벽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나 밝은 세상의 사람들은 밤사이에 쓰러져간 사람들을 잊지 말아달라. 아마 홍범도 장군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